안녕하세요. 청소년, 청년들과 많이 만나는 정신과 전문의 김현수입니다. 코로나 첫 해부터 괴물 가족이 되었다 이런 얘기 진짜 많이 들었어요. 시간이 갈수록 부모님은 애들이 괴물이 되었다고 하고 아이들은 엄마가 아니다, 괴물로 변했다. 하루 종일 같이 있으면서 대화하기가 너무 힘들다. 그래서 아이들이 원하는 대화법이 뭐냐? 힘그겐 대화법이라고 하는 겁니다. 혹시 들어보신 적 있나요? 야, 나는 너를 완전히 이해해. 완전히 이해하면 내가 엄마 미워하는 거 다 알겠네? 요즘 아이들은 죽기 살기로 하는 게 없어. 왜 죽기 살기로 합니까? 그렇게 살아야 되나요? 제발 격려 좀 해줘.